때려 잡으러 가자 그런 내용일 거야. 맞아. 별로 없어. 일단 카멜레온. 여기 아니면 확실히 안 먹었어. 아마 먹은 갈림길에서 밑으로 가면 아 물이 차 있다고? 어, 진짜 어, 그러네? 아 스테이지마다 저게 있나 보지? 트리거 같은 게 있나 보지? 어 부! 나가자. 볼적 다 봤어. 독수리. 우리가 뭘 먹었는지 다 기억한단 말이야? 대단하다. 나도 기... 하고 있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. 기억력이 그냥 좋은 건데 어... 지금 보니까. 하고 있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. 아 제일 꼭대기로 가라고. 오케이. 아 맨 왼쪽으로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냥 먹었었던 거 아니었어? 그러네. 안 알려준 거. 어, 안 알려준 거. 이럴 수가. 너무 쉽게. 너무 쉽게 먹은 듯한 기분이 들어. 이거 에너지통 두 개 더 있죠? 다음은 펭귄? 펭아, 펭귄은 뭔지 알 거. 뭔지 알 거 같아. 하지만 알려주세요. 아닐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어, 아니요. 아니요. 괜히 어? 아, 아니었네. 아니, 죽겠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. 그거밖에 없어? 에너지통이 분명 하나, 하나 거 둘이 더 있을 텐데. 이거 먹으면 다 먹은 거야, 우리? 파트 끝난 거 아닌가? 모르겠어. 에너지통 두 개만 못 먹었으니까. 에너지통 모르나 봐. 얘기가 없어. 에너지통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. 도발해 빨리. 에 에너지통 모르네. 빨리 기억 어떻게 된 거야 빨리. 그리고 뭐 터지면 안 되나 보다. 가라고 그냥 위로 올라와. 아 여기. 이거 부시는 거죠. 옆에다. 아, 불. 아, 오케이. 불에 터지는 거였구만. Never heard become. 뭐, 다 먹었나, 이제? 다 먹었겠지만. 비비 원숭이? 오케이. 이제 에너지인가? 에너지통인가 보다. 빨리 대머리를 없애라고. 갑자기 대머리 끝이. 아니야, 쟤 뭐 썩었기 때문에 대머리인지 아닌지 몰라, 알지? 대머리가 아닌데 저런 거 쓰고 다닐 일 없어. 오른쪽 아래? 초반이요? 그런가 봐. 여기 오. 야 이거
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이걸? 또 어떻게 하는 거가? 구매랑 이걸로 가져가는 건? 안 맞는데? 어, 부메랑 돌아오면 다시 차는구나. 그러네. 아, 점프해서. 아, 부메랑 저런 기능도 있네. 오케이. 이제 하나 남았어, 통. 아, 빨리 기억해. 어떻게 된 거야. 맞아, 기억력. 어,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. 두더지라 그랬지? 감미소. 에이, 아르마딜로 난 두더지나. 그럼 두더지. 맞아. 죽었다고 제로 이제 자태 다리 살아나면 좀 그렇긴 한데. 네. 아니, 뒤에야 설마? 럭큰. 아이 뭐야 이게.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반대로였어. 가자. 아이. 아도겐? 아도겐 어딘데? 아도겐 어딨어? 어차피 이미 어차피 얻은 거 다 얻어. 어, 어차피 이미 다 얻으려고 그랬는데. 아도겐 어디 있습니까? 이거 시그마 스테이지 있는 거 아니야? 아도겐? 아르마디도 스테이지야? 아 그래? 풀피로 보스랑 윗부분 네 번 가시면 된다고? 너무 어려운데? 보스방 6부분을 4번 가라고? 피만 채워가면 된다 그 얘기죠. 그렇지. 아 좀 귀찮은데 4번이야. 여기다 피도 쓰여야 돼. 에이, 투명으로 가. 그러네, 투명으로 가면 되겠네. 어? 뭐 하나 잡아야겠네. 피 나오겠지 뭐. 이거 먹어야 돼. 스피드 조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? 어쨌든 카멜레온 편하니까. 맞아. 짱짱 무기야. 아까 전에 보호막 쓰면은 얘네들 잡기 편하다고 그랬나? 아 맞아. 아, PSP 버전은 한 번만 가면 되는데 노래미지라고? 어우, 느려 죽어보소. 반짝이는 거 알았어. 피쳐야 되는데 이제? 확실하지 않게 좋죠. 스위치판에선 어떻게 이식됐을까? 그냥 오리지널 버전이겠지 뭐. 그래, 끊김도 그대로인데. 끊김도 이식. 아니 맞아버렸어. 아니 나 슬픈데? 오. 아. 뭐야 이 끝? 이렇게 4번 먹으면 된다고?
그럼 여기 생기는 거야 여기? 있는 곳을 네 번 가시면 된다고. 아, 오케이. 간다! 아직 저기를 못하고 있어. 에에에 이러면 안 돼. 오케이. 점프! 오, 한 번 남았어. 좋아. 옛날 게임도 약 맞아요. 어, 어, 어! 아! 아! 뭐야 이게! 마지막에. 아유, 안 나오네. 됐다! 나! 리셋 아니었나봐! 그럼 아까 뭔가 피가 조금 달고 들어간 부분이 한번 있었나봐. 나에게, 나에게 파동권을 전세주시오, 박사. 사실, 류였어? 박사, 류,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? 살찌고 박사 되는 거야? 머리가 좋았나봐, 역시. 격투가가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던데. 요즘, 그 뭐지? 김동현 씨가. 원래 격투가들이 운 체육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 같네요. 마고잡이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마고잡이님. 가자 이제.